빅마우스. 안윤상은 빅마우스입니다. 최근 이스라엘에서 로봇 청소기가 빈집에 침입한 도둑을 쫓아내 화제입니다. 이스라엘 홀론 지역에 거주하는 코비 오제르는 최근 사무실에서 일하던 중 집에 있는 로봇 청소기가 전송한 사진을 받았는데요. 사진 속에서 집에 침입한 도둑의 실루엣을 보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행히 이 도둑이 로봇 청소기가 사진 찍는 소리에 놀라 황급히 도망가면서 도난 피해는 없었는데요. 국내 모 전자회사 제품인 이 로봇 청소기는 그 당시 집안의 움직임을 감지하면 사진을 촬영해 스마트폰으로 전송해주는 홈가드 기능이 작동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세벽입니다. 하이 참. 아, 이 뉴스 우리 엄마가 들으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집에서 낮잠을 자는데 그 사이에 그 사업하겠다고 설치는 우리 형이 엄마 인감도장을 막 훔쳐간 거예요. 그걸 보고 엄마가 나보고 너는 집에 있으면서 도둑 하나 못 잡냐? 아우, 차라리 개를 키우는 게 낫지. 너는 왜 키워줘도 밥값도 못하니? 엄청 이렇게 뭐라고 하셔가지고 엄마, 그래도 형처럼 사업한다고 설치는 것보단 나 같은 백수가 좀 안 나요? 그래도 나는 형처럼 빚지진 않잖아요. 했다가 더 혼났네요. 인감도장 훔쳐간 건 형인데 괜히 나한테 화풀이하고 우리 엄마 항상 우리 집 개가 재롱부리면 개가 나보다 낫다고 또 그러고 발 마사지 기계가 사가지고는 그걸 또 더 시원하다 그러고 어? 발 마사지 기계가 나보다 뭐 낫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로봇 청소기가 이 도둑까지 잡고 그러면 이젠 나는 로봇 청소기한테도 밀렸네. 내가 그러면은 손번이 1, 2, 3, 4 설 메디아 이거. 책만 보면 코피가 쏟아지는 바람에 공부를 포기한 소년의 사연입니다. 중국 진안성에 사는 12살 소년 샤오티엘은 책을 읽기 시작하면 1분도 안 돼 코에서 피가 흘러 학교에서 하루에 20번씩 코피를 쏟곤 했는데요. 병원에서 CT, MRI를 비롯한 정밀 검사를 받아봤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샤오티엔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니 괴롭다며 학업을 중단하고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후보 안철수입니다. 이 뉴스 듣고 부럽다, 나도 코피 나서 그 공부 안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굽니까? 이 12살 소년은 그 코피 때문에 학업도 중단하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학교를 못 가면 급식도 못 먹고 지우개 따먹기, 학종이 따먹기, 반치기, 머리카락 싸움 이런 거 못하고 굉장히 심심합니다. 그런데요, 안철수 후보님, 그거 다 옛날에 하던 거잖아요. 요즘 애들은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기도 바빠서 그런 거 안 할 것 같은데. 요즘 애들은 지우개 따먹기 안 합니까? 아, 정말 실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서울시장 박원순이에요. 저는 이 소년의 마음 알 것 같아요. 원래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거든요. 공부도 하지 말라고 하면 괜히 공부가 막 하고 싶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안철수 후보님도 뭐 단일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단일화가 하고 싶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 후보님, 단일화 하세요. 두 번 하세요. 세 번 하세요. 어때요? 이렇게 막 단일화 하기 좀 싫고 그렇죠? 자,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아, 정말 실망입니다. 이어폰을 오래 꽂고 있으면 귀 속의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면서 세균의 온상이 되고 귀병이 생기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 카스투르바 의과대학 연구팀의 실험 결과 이어폰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의 귀 속에서는 가끔씩만 이어폰을 사용하는 사람보다 세균이 최대 수천 배나 많았던 건데요. 이어폰을 꽂으면 온도와 습도가 올라가면서 세균이 자라기 좋은 열대 우림 같은 최적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연구팀은 정기적으로 이어폰을 소독하고 이어폰을 다른 사람과 돌려 쓰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따, 안녕하쇼! 성동일이요! 아따, 이어폰이라는 것이 뭐죠? 아, 귓구멍을 막는다! 대화의 단절 아니요! 전 세계 76억 인구가 어울렁 더울렁 살아가려면 대화가 잘 돼야 된단께! 말이 나와서 말인데, 아, 나가 지난 금요일 아침에 일어났고 뉴스를 딱 끄더니 완매! 아, 분명하자면 취소됐다고 해갖고 뭔 일이여? 아이고, 속상해 돌아불겄네 해갖고 그날 밤 술을 쨍쨍 마셨다 말이여라. 그러고 토요일에 술병 나갖고 하루 종일 그냥 누워있다가 아, 저녁에 뉴스를 딱 하니까 완매! 아따, 남북 정상회담을 해버렸다네. 아,
아따 그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인지. 아 예전에는 미처 몰랐단께. 북한에 저기 김위원 장하고 나하고 그 짝은 김과 나는 성과 성씨가 다르니까 성 동일은 아니지만서도 우리는 민족 동일. 앞으로도 뭔가 꼴 때마다 요래 만나갖고 재활을 풀어야 된단께. 예 허허허허. 예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저는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이루어진 이번 회담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남북은 이렇게 만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죠. 산의 정상이 보일 때부터 한 걸음 한 걸음이 더욱 힘들어지듯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평화에 이르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러나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제게 부여한 모든 권한과 의무를 다해 그 길을 갈 것이고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하하하하.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 주실 거죠?